박정은 강진호 오진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네, 그래서 대성재입니다. 박주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숫자를 굉장히 많이 했고 기대도 그만큼 큽니다. 네, 그러면서 이 메이트가 정말 강해졌습니다.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그 어떤 팀도 메이트를 쉽게 상대할 수 없습니다. 움직임이 빠른데요. 자, 여기서 슛! 네, 골키퍼 캐치볼 연습하듯이 잡습니다. 네, 뚫렸는데요. 골포스트 벗어납니다. 키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아, 지금은 공 자체를 너무 좀 끈 것 같아요. 아리엔 로벤. 아, 멋진 플레이. 수비 따올립니다. 좋은 슈팅. 약간 높았습니다. 다비드 실바. 아이, 위험한 순간인데요. 태클 시도 페널티킥이 될 뻔했습니다. 자, 공 뺏기면서 공수가 전환됩니다. 패스의 강약 조절이 기막힙니다. 슛! 아, 이건 조금만 낮았으면 골인데요. 네, 미네는 오늘 경기 승리를 원하겠죠. 슬라이딩 태클. 위험을 감수하고 태클 시도했는데 공만 빼내고 반칙 선언되지 않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코너킥입니다. 바이에른 뮌헨. 자, 키퍼 코너킥을 노리고 갑니다. 동료에게 헤딩 패스. 세르히오 아구에로. 네, 주심이 프리킥 선언합니다. 선수로서는 최악의 경우도 감안해야겠죠. 경고를 받아도 할 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옐로 카드를 받겠는데요. 너무 심했어요. 어찌 보면 옐로 카드를 받은 것만도 다행이에요. 슈팅. 하지만 골키퍼에겐 별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도 배짱 하나는 뭐 부득하네요. 네. 웬만한 선수는요 저런 위치에서 슈팅조차 시도 못하거든요. 프랑크 리베리. 아, 깔끔한 태클. 네, 주심이 120을 통해서 추가 시간이 3분이라고 알립니다. 자, 뭔가 만들어집니다. 전반적인 휘슬 울리기 직전에 골이 나옵니다. 경기 내용으로 봤을 때도 리드할 만했는데 결국은 주도권을 쥐고 라커룸에 들어가는군요. 이게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후반전도 유리하게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네. 자, 드디어 첫 골이 터지면서 1-0이 됩니다. 빌더.